와. 오, 왔다, 왔다, 왔다. 어, 엄청 흔들렸다, 오빠. 어,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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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야? 막판에 온 거야? 우와. 그럼 기대해 봅시다. 막판에 왔나? 오빠 꼭 낚아야 된다. 강호명 낚아야 된다. 낚아야 된다. 커. 어 진짜. 어 제발. 제발 강어기를 아니면 농어라도. 오 오고 있어. 조심해라. 빠지면 안 된다. 잘해라. 힘쓰고 있다고. 어 잘해라. 제발. 어 기대된다. 기대. 예사롭지 않아? 제발. 큰 놈이어야 된다. 자, 쭉쭉 올라와라. 근데 왜 점점 약해지니? 뭐야? 오! 큰놈이다. 와! 참돔이다. 와, 그래서 참돔 나왔다. 와, 참돔 나왔다, 여러분. 우와, 맛있는 참돔. 와, 사이즈 좋다. 우와, 참돔 나왔다, 참돔. 와, 원투로 참돔 잡았다. 원투로 참돔 잡았어. 대박. 참돔 나왔어요, 막판에. 우와, 축하해주세요. 참돔 나왔습니다. 드디어 원투로 참돔 잡았어. 와, 원투로 참돔은 처음 이제. 와, 깜짝 놀랐네. 아, 근데 강어가 아니게 아쉽긴 한데. 당이 넘죠? 아, 아쉽네. 3자 넘네. 3자 조금 안 되네요. 3자 좀 안 된다고? 20, 한, 8. 아, 28이야? 28이면, 야, 딱 좋아. 와. 조림하기, 참돔조림. 참돔조림하기 딱 좋아. 아, 오늘도 조림이니? 시부레. 드디어 원투로 참돔 잡았어. 하나 해냈어. 우와. 와, 여러분. 시부레. 참돔 나왔습니다, 참돔. 드디어 원투로 참돔 잡았어, 여러분들. 와, 애가 이쁘게 생겼구만. 야, 그리고 이 사이즈 잡기 힘든데, 요새 이 사이즈가 맛있어요. 이 사이즈 맛있지. 어, 지금 참돔 들어오나 본데? 참돔? 그래? 웬일로 참돔 나왔지? 야. 막판에 참돔이라니. 와,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사진 찍어주세요. 찰칵. 왜 숨니, 너? 참돔 뒤에서. 예, 망에 넣어놓읍시다. 오, 갑자기 막판에 나왔네요.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드라마 같네, 드라마 같아. 오, 이상하게 오빠는 막판에 잡는다. 철수하려고 할 때. 오늘도 캡낚새끼 성공입니다. 와, 오늘 여러분들 참돔 나왔습니다. 오늘 캡낚새끼 성공. 아이고. 아직도 잘한다. 살아있지. 살아있지. 얘는 이제 조림해서 먹을 거예요, 조림해서. 살아있네, 살아있어. 깨끗이. 아, 요정님, 감사해요. 28. 천동은 역시 연계지. 여보, 연계. 좀 힘들어, 설마지. 연계 잘라. 어우. 요즘 걸어오자. 어우, 배고프다. 간식을 먹었는지, 배가 그 간식 안 먹을 때는 얼마나 그 참고 있었을까. 먼저 올라가? 아, 올라가. 그럼 여러분, 먼저 올라갑시다, 텐트로. 자, 올라갑시다. 작가를 은갈치예요. 또 한 끼를 유료한 양식을 주셔서 바다님 감사합니다. 바다 오빠한테 감사하다고? 아, 바다, 아니, 바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바다 오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 딱 들어가죠.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혀요. 보세요. 자, 봐봐. 여러분들, 왜 사이즈. 그 비주얼 봐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이렇게. 봐. 냄비가 반경이 28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딱 맞잖아.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딱 이쁘지? 어? 요거보다 크면 안 된다고. 오늘 진짜 28은 프라이팬 사이즈 정확하게 잡았어. 비주얼도 즐겨 나와. 28은 진짜 최상이야, 최상. 감시도 28, 최상의 최상. 이게 요리하는데 진짜 최상급 잡았어, 최상급. 자, 지금부터 예, 참돔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직접 잡은 참돔이에요. 자, 튀어볼까요? 자, 일단 물을 넣고요. 양념장을 해야겠죠? 저거 주세요. 어, 종이컵 하나만 주세요. 종이컵. 옆에서 지퍼로 샀네. 당연하지. 맥주 안 된다. 자, 끓을 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자, 간장. 그럴 것 같아. 네, 간장. 간장. 보시면, 반이 여기 있으면 반컵 조금 못 되게. 반컵 조금 못 되게 간장. 부어줘요. 자, 반장 부어주고. 간장, 반컵. 간장, 반컵. 얘 수저가 안 보인다. 수저 아예 없니? 이걸 넣었어. 이거 한번 닦어. 아까 나 요플레 먹었던 거. 아, 아침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거 같다. 자, 마늘하고 된장 주세요. 다시다입니다. 다시다. 반 스푼. 그 다음에 설탕. 듬뿍. 한 스푼. 듬뿍이에요. 크게 컸고, 넘치게끔. 그래서 이게 수저가 작아. 저희 거는. 두 스푼. 설탕 두 스푼입니다. 나중에 짜다 싶으면 설탕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두 한 스푼. 한 스푼. 좀 바뀌었어요, 또. 얘를 치는. 멸치액젓. 한 스푼. 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멸치액젓. 맛술. 소주나 맛술 두 스푼. 근데 이건 없어도 안 넣어도 돼요, 이것도. 맛술. 두 스푼. 자, 이제 마늘 주세요. 마늘 빻아야 된다. 간말 다 썼다. 아, 빨아야 돼? 빨기 빨리 줘. 마늘 듬뿍 한 스푼이에요. 근데 마늘이 없으니까 빨리 빻게요. 마늘 빻아보겠습니다. 마늘 한 다섯 개 정도, 한 스푼이면 다섯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마늘. 아이고, 싹이 많이 살아났다. 됐니? 다섯 개 정도 빠져놓고 한 스푼이에요. 그리고 자, 된장. 된장? 자, 집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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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된장. 한 스푼. 그 다음에 다른 스푼 없나?
쇠가 더 있는데 왜 오늘 다 있구나. 쇠 있잖아. 네. 그거 한번 닦어. 그 다음에 이거는 새 건데. 그래? 자, 고춧가루 듬뿍 한 스푼, 그 다음에 듬뿍 두 스푼을 넣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따가 조금 더 반 스푼 정도 더 넣을 거예요. 자, 다음 필요한 거는 파 필요합니다. 파 사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는 마지막에 이 전주식 인후식당식이라 많이 넣어야 돼요. 한 6개 정도 썰어서 넣으면 조림하고 먹을 때 맛있습니다. 한 8개 정도 썰어놓을게요. 파 맛있지 않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있었죠. 미원 2꼬집. 미원 1꼬집 2꼬집. 그리고 고춧가루 한 티, 티스푼으로, 커피티로. 커피티로 한 티 정도. 한 티, 듬뿍 한 티. 뭐 반 스푼 조금 못 되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안 매워요. 안 맵지 않습니다. 아, 매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청양고추와 같이 떠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뭐 신라면도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매울 수 있어요. 아, 얘 등유예요. 파, 대파 한 뿌리. 이것을 자, 일단 넣는 걸 하고요. 자, 양념 다 들어갔나요? 고추, 다시다, 미원, 설탕 다 들어갔죠. 고추, 오케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물을 넣어요. 물은 생선이 반 이상 잠기게끔. 근데 저희는 국물을 좋아해서 좀 많이 잠기게끔 됩니다. 물을 넣고요. 어차피 졸이면 되니까. 저희 좀 국물을 많이 잡고 졸일게요. 이따 두부도 넣을 거예요. 이게 먹어보시면 알면 등이, 저기 국물이 맛있어요. 국물 상당히 밥하고 같이 먹고, 비벼 먹으면. 그래서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다음에 국물을 더 잡고 해. 더 있게 해. 그러고. 감사. 국물이 끝내주지, 그냥. 아니, 정적이에요. 지금 레시피대로 하시면 돼요. 항상 이 맛입니다. 다 이거 다. 이 청양고추랑 밥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떠서 먹으면. 호박 맨날 약간 크게. 왜 안 넣니? 아, 호박 안 넣어. 호박은 빼야겠어. 맵다고 생각하지만 이 청양고추가 정말 국물하고 떠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게 전주 인후식당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겁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10개 정도. 두부, 저기 조기조림에. 며칠 전에 게스트로 나온 고추도 좀만 만나요. 그 임재랑님이 매운 걸 못 드시거든요. 전혀 안 맵대요. 어이, 근하고 맛있대요. 깜짝이야. 조림이 끝내줍니다. 참돔 구이보다. 완성. 완성.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김에다가 참돔 살이랑 해서 먹는 건 별론가? 이거는? 이거는 밥 먹, 밥이랑 먹어. 그래? 여러분 맛있게 잘 먹을게요. 노안이 벌써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물하고 청양고추와 같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밥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꿀맛이야. 그리고 여기는 두부, 아, 무부. 맛있다. 기가 막히네요. 끝내준다. 참돔. 아, 참돔 잘 먹어. 자, 보이자. 화면 보고. 참돔. 아. 참돔 두부조림 완성. 빠밤. 시메뉴입니다.
아, 두부. 맛이 엄청 끝내줍니다. 이제 조림에 두부 넣어야겠네요. 자, 아십시오. 아. 두부 잘 드시네. 돌려도, 아. 나 이런 데 들어간 두부를 좋아하는데. 역시 참돔이야. 와, 끝내주네요. 역시 감시보다 참돔이야. 너무 맛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끝내줘요. 나는 감시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어우, 두부도 맛있고, 참돔도, 아우, 역시 조림에는 참돔이에요. 별거 있구나. 맛있다. 참돔도. 어우, 진짜 맛있습니다. 끝내줘요. 부들부들한 게 아주 입에서 살이 녹는 게 식감도 있고. 국물을 좀 덜 잡고 했는데 사람 먹어본 사람도 그렇고 제 사람도 그렇고 다들 국물을 많이 잡고 하라 그래갖고 지난번에 푸조님도 그러고 다들 국물이 맛있으니까 같이 먹어야 돼서 같이 이렇게 떠서 먹어야 되는 게 먹는 재미가 있죠. 이 양념이 맛있고 두부도 일반에서 살이 녹아요. 아 그냥 감시 오짜람 살은 배기가 힘들어, 맛이. 아, 두부 넣기를 잘했네요. 참돔, 두부, 조림, 시메뉴 개발, 완성, 대성공! 빠밤! 유튜브 구독, 캠락스 했기,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눌러주세요. 쪼쪼아, 구독!